오늘 미국 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말 중요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유로화도 그렇고 국제유가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2008년도 때 유동성을 공급을 했지만 이 자금들이 은행으로 갔다가 민간으로 풀리지 않고 다시 연준으로 들어가면서 인플레가 안 일어났다라면, 네. 이번 유동성 공급 같은 경우는 연준이 뭐푼 것도 있지만 정부의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정책에 네. 메인스트리트 쪽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자금이 집행이 됐고,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소비한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플레를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플레 기대 인플레율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채 매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야. 근데 시장은 그거 이상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채 더 매입 규모 풀어라면, 자체를 네. 좀더 높이고 5%, 그러니까 만기 채권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좀 신중하게.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할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 만약에 했다라면 과연 어떤 식의 발언을 할지.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높은 밸류가 높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실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말로 갈수록 실적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겠지만, 지금 관건은 뭐냐면 금리 인상, 아니 금리가 금리. 상승을 하는 부분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 버리면 시장은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좀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네. 정도 올라가주면 연준에서는 YCC를 펼치면서 제어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 참여자들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일부 이제 애틀랜타 보스팅 연은 총재라든지 오늘 이번 연도부터는 의결권이 있거든요. 네. 그 양반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뉴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전기차. 예. 관련돼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뉴데이까지의 모멘텀이 끝났기 때문에 테슬라라든지 그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이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많이 영향을 줄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 오늘 정도부터 이제 하원에서 그 통과시킬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의 움직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은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불확실성은 다 뒤로 넘겨놓고 대체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개인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수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게 이제 내일 아침에 여전히 개인투자자분들의 적정이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그냥 계속 올라갈지 오늘 가장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정을 받더라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샜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었던 종목 중심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 흐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그렇죠. 보자 근데 라는 이제 말씀이시죠? 문제는 오늘 봤듯이 166개 올라가고 700개 넘게 이제 빠지는, 그러니까 하락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여전히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쏠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도 관건이에요. 그 쏠림 현상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면 시장 전반에 걸쳐서 상승과 하락폭이 커지는 변동성 난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식 갖고 있으면 갖고 가야죠. 지금 뭐 조정폭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은 쉽게 너무 이제 패닉 바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지켜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기보다는 그 내가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예. 중심으로만 순매수를 하고, 가는 종목이 또 가니까 그 주도주 쪽으로만 좀 종목을 압축해주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